출발 제시가이드의 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다시금 석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들의 14거래 연속 이어지는 순매수가 큰 원동력이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5조 2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해준 결과 전일 종가 기준 다시 한번 5월 말 이후 2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 내 마녀로부터 또 한 번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금통의 이벤트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선 뉴욕 증시 표정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확실히 이제 시리아 문제는 오히려 호재로 읽히는 가운데 문제 신제품 발표 이후 애플의 주가가 급락한 것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을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혼조 양상을 빚어냈다는데 뉴욕 증시 마감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9.11 테러 12주년을 맞아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시리아 사태 해소 조짐에 힘입어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35포인트 상승했고 스탠다드앤포스 500 지수는 7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나스닥 지수는 애플 주가 급락으로 7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아이폰 저가형으로 출시된 5C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이어지며 전날보다 5.4%나 급락했습니다.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560달러에서 520달러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기 표결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자 탄력을 더 받았습니다. 영국의 2분기 실업률이 전망치를 소폭 밑도는 7.7%를 기록한 것도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소폭 상승, 독일은 0.5%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 7월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0.1%만 증가하며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직전월 0.2% 감소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 다른에서 개막한 제7회 세계 경제 포럼 WEF 하계 대회에서 개막 연설자로 나선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올해 목표로 했던 7.5%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중국의 단기적인 부양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뉴욕은 혼조 양상, 하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더 중요한 이벤트가 겹쳐있는 날인데요. 시초가 나오기 5분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은 어느덧 2000인데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 종목이 더 중요하죠. 시초가에 오늘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강정 부장님과 함께 해보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시초가에 들어가 봤었던 낙폭과대 IT 삼성전기. 갭상승이 약간 오히려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된 모습이긴 한데 진행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리뷰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삼성전기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특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평가 매도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뭐 12만원대 밸런싱 매력을 참고하시고, 제외세 목표가 89,000원까지의 단기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시면서 계속 보유 전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 얘기 들어볼 텐데요. 9월 첫날이었던가, 아무튼 초에 한번 얘기를 해 주셨던 정유주 가운데 GS를 오늘 다시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본 방송 코너를 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매트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돼서 오늘 다시 한번 준비했고요. GS는 뭐 GS 칼텍스와 GS 리테일, GS 글로벌을 자회사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의 70% 육박하는 부분이 이제 GS 칼텍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2, 4분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난해 대비해서 각각 9%와 13%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GS 칼텍스와 그 GS 에너지 연결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3분기에는 그 영업이익이 2분기가 793억 대비해서 3,169억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 기대감, 국제유가 상승세를 좀 보인 부분과 또 국합 정제 마진, 뭐 이런 유가 수준 대비 좀 저조했습니다만 2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고사설비 증설 효과에 따른 정유 부분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DS, EPS 뭐 이런 이제 9월 부곡에 LNG가 하락 빠져서 상업 생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과 민주발전 사업 계열사 이 발전 용량의 20%가 한정과 전력 수급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뭐 연초 이후에 전력 거래소 약세에 불구하고 높은 LNG 발전 가동률과 함께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재산가치대 비 저유가 메리트입니다. 정협종, 뭐 GS 칼텍스, SK 이노베이션, S5일 최근에 좀 바다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털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GS 리테일과 이런 자회사의 지금 재산가치가 한 7만 8천 원 됩니다. 현지가가 역시 30% 정도에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고 뭐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업 시너지 효과 뭐 이런 자회사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저유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8월 14일 이후에 46만 주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9월 4일 이후에 18만 주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수학 포인트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컨센서스 적정 밸류에서는 7만 5천 원대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드리겠고, 올해보다 내년도 대비해서 현 주가 PR 6.5배 수준, 역시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과 외국인 기관 수급 관심주로 오늘 GS를 시청자분들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5만 8, 9천 원대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번에도 역시 목표가는 6만 원 이상 보시는지요? 네, 일단 최대 6만 원은 좀 밴드를 좀 설정을 해드린 건데 6만 1,500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도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보자 정유사이자 지주회사인 GS 설명 들어봤습니다. 강정원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이자 선물옵션 동시만기라는 이벤트가 걸려있는 그런 목요일이지요. 이런 가운데 전일 이미 이런 이벤트 데이 바로 직전 코스피가 약 석 달여 만에 2000선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올 들어 최장 기간 사주고 있는 외국인, 특별히 9월달 들어서 아주 가파른 강력한 매수세를 보내고 있는 외국인, 무엇보다 장 막판에 매수세를 계속 유입시켜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런 외국인이 오늘 혹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 뭔가 변심을 할까? 그 가능성도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녀에게 선물을 줄 수도,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1차 목표치인 2050 돌파가 관건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함께 출발 상황부터 분석해보죠. 이명식 전문가님, 정동웅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명식 전문가님이 오늘 이벤트 데이 개장 분위기 거래소 기준으로 살펴주시죠. 네. 금일 뭐 일단은 전일 장 막판에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2000포인트를 지지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일은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의 그런 증가 추이가 중요한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2월 말 그 미결제 약정이 7만 그 8천 계약으로서 안정권 수준이 약 10만 계약까지 롤오버가 이루어져야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약 2만 계약 이상의 그 롤오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약간의 그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러한 변동성은 충분히 소화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140만 원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200일선 부근이 뭐 143만 원대권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금일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IT 섹터들의 그 분발도 기대되는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뭐 금일은 뭐 페이스북이 45달러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네이버가 3%대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하루인데, 최근 3일 동안 한 5천억, 6천억 정도의 그러한 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일정 부분 그 약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2-3천억 정도의 장중 차익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나 현재 비차익 매수 쪽으로도 활발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차익 부분과 그 다음에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균형 있는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6거래 만인가요? 약간 눌리긴 합니다만은 2000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했지만 곧바로 일단은 파란불로 바뀐 상황이고요. 일본 니키 잠깐 보시겠는데 전일 제자리 걸음을 했었었고 오늘도 소폭이지만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니키 225 지수 기준으로 해서 14,400은 살짝 역시 반납이 돼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닥의 530이 보이네요. 오늘 혼조 양상 코스닥이 더 좋은 분위기예요. 네, 코스닥이 오늘은 뭐 전일장도 그랬고 오늘까지 코스피 대비 좀 상승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그 코스닥과 코스피 양 지수가 최근에 디커플링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코스닥의 기술적 반등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뭐 어제부터 오늘 장까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개인들이 뿔났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일장까지 뭐 기관에서 꾸준히 코스닥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를 꾸준히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일장에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매도세는 이제 과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면서 아무래도 개인이 강하게 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장세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기관의 매물하에 전강 후약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과매도권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쉬어간다면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들이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소형 개별주가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역시나 두각을 나타낸 업종군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자동차 부품주, 뭐 평화전공 같은 종목들은 완성차 뭐 주가 상승에 따라서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고, 역시나 이제 조선업황 회복 기대감과 아무래도 풍력과 뭐 태양광 같은 신재생 관련된 뭐 현진 소재, 용연비에 이런 단주 업체들이 좀 상승률이 뚜렷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역시나 전방 산업, 전방 업체들이 주가가 강하면은 역시나 세컨티어도 강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봤을 때 중소형주를 하시더라도 역시나 이와 관련된 업종으로 사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단조주 오늘 떠오르는데 흐름 좀 살펴드리겠고요. 오늘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한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공모가 그리고 투자해볼 만한 종목인지도 잠시 후에 분석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샘플러스 전문가들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벤트데이 그들의 뷰를 확인해보시죠. 대형주보다는 스몰캡으로 승부한다. 변칙적 마디 매매 전략가 정재훈 멘토의 리치클럽 함께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리치클럽 정재훈입니다. 금일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전일 2000포인트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지금 장 초반에 일단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현물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가 좀 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 2006포인트에 좀 고점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상승 N자형 패턴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면 약 2006포인트, 2007포인트 이 자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가 완성되는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형주를 좀 따라가는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대형주를 접근했던 분들은 차익관점으로 좀 일부 보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매수세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 부분들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연계되는 흐름들은 아마 환율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080원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환율도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은 차익 관점으로 보되 한번 쉬어가는 흐름들 속에서도 뭐 중기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간다면 굳이 뭐 매도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수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IT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와 조선 섹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주도 섹터로서의 부각됨이 손색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따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눌려있는 그런 종목분들이죠. 뭐 시초가부터 일단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뭐 KG 이니시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61선 기반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시초가부터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3D 프린팅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일단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 이 재료의 부분들 아직까지는 충분히 충분한 재료거리로 좀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눌림 시에는 좀 매수관점을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장에 대해서 전날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굳이 따라가는 흐름들보다는 조정을 기다리거나 혹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다른 업종들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섹터들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올해부터 상승을 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지만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건데 뭐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일단 인내를 한다면 좋은 결과는 좀 반드시 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샘플러스로 찾아오셔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3D 프린팅 관련주들 그리고 영화 관상이 좀 개봉을 했었죠. 그런 종목군들 스팟적인 매매로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볼 텐데요. 윤영교 연구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 1090원까지 나올 만한 소폭 반등 더 주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 막판에 의외로 많이 사면서 제한적으로 밖에 반등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더 빠졌던데 오늘 1080원대 다시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간방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시리아 사태가 완화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지표 호주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유보하고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겠다고 밝혀 군사 충돌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는데요.
여기에 중국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이어간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0.4%로 발표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 안전자산이 달러화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한 때 달러당 100엔선을 돌파했던 엔달러 환율은 99.7엔대로 주 거래 가격대를 낮췄고 달러 유로 환율은 유로당 1.331 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2.4원 상승한 108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로 워낙 강세 압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90원 선을 하회하면서 부각된 당국 개입 움직임과 시리아 사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1080원대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간밤 역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3.65원 하락한 108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오늘 예정돼 있는 9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변동 등 추가 정책이 출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해 외환시장에서는 제한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주식 매수가 오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 재료가 대체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국 개입 우려는 여전히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국 개입 때문에 아마 제한적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영교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9월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아서 특별히 이 파생 상품이 얼마나 현물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만기에 대해서 걱정어린 시선은 참 적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프레드, 베이시스, 순찰장고 관련된 변수들이 모두 시장이 우호적이라면서요. 상세하게 분석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순찰장고 상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순찰장고는 약 3.3조 원으로 금년 들어 맞는 만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찰장고가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 그 어느 때보다도 물량 부담이 없는 동시 만기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동시 만기는 순차익 잔고상으로도 부담이 없지만 실효 순차익 잔고는 더욱 하향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우려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데요. 지난 8월 말 QE 테퍼링 이슈에 대한 우려로 선물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를 감행하였고요. 그로 인해 베이시스는 깊은 백어데이션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번 동시 만기에 잠재적 매물 부담이 될 수 있는 물량이 미리 청산되었기 때문에 실제 금번 만기의 매물 부담은 최근 단기 유입된 외국인의 차익 물량으로 한정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익 거래 말고 또 한편인 비차익 거래에 있어서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비차익 부분에서 11거래일 연속으로 공격적인 순매수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한국 증시는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를 보이며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비차익 부분인 바스켓 수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에도 여타 신흥국의 매도 국면 속에서도 국내 증시의 차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비차익 부분에서 순매수 기조화가 금일 역시 지속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두 가지 사항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스프레드고요. 또 한 가지는 베이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금일에는 스프레드와 베이시스 모두 동반 강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스프레드 수준에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프레드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95포인트로 거래수 기준 대비 고평가 상황입니다. 스프레드가 고평가라는 것, 스프레드가 강세라는 의미는 즉 차익 물량의 청산보다는 차익 물량의 이월 작업인 롤오버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이런 기존 매수 차익 잔고의 롤오버뿐만 아니라 금일 종가에 신규 차익 매수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의 스프레드 수준을 보여서 차익 거래 역시 매수 우위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이시스 역시 금일 돌발 매크로 악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현 수준 같이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 차익 물량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큰 우려가 없는 만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스프레드 강세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요.
이는 9월 동시 만기 이후, 그러니까 금일 이후에도 외국인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레드 강세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즉 9월물보다 미래 12월물의 상승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는 금일 이후에도 향후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만기 이후에는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FOMC 회의, 독일 총선 등 굵직한 매크로 이슈가 예정되어 있어 변동성 확대 요인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외국인은 선제적인 매도 대응으로 헷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포지션 2월에 유리한 스프레드 강세가 암시하는 바는 향후 변동성 요인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일 만기는 스프레드 고평가 베이시스 강세로 긍정적인 만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도 긍정적으로 매수세가 오히려 유입이 될 거고 이후에도 외국인들 지금 스프레드 강세로 끌고 가는 거 보니까 향후에도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 하셨는데 오늘 변동성이 생길 확률은 어느 정도 돼요? 금일 변동성 지수는 뭐 보통 평일 수준으로 머물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우려점이 있다면 환율 부분에 있어서 환율의 하락 정도가 조금 임계점 부근에 있지 않나 싶지만 전반적인 환율에 대해서 다시 상승할 만한 요소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확대할 만한 우려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래요. 환율이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고 무엇보다 우리 추석 전후한 이벤트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시면서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까지도 좋게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 분석을 들려드렸는데요. 코스피가 일단은 2000선 정도에서 조금은 쉬어갑니다. 6거래일 만에 보는 파란불인데요. 자, 이제는 특징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 얘기를 전일 종가 기준 140만원 회복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겠고 포스코가 좀 많이 빠진다 싶었는데 블록딜 얘기가 들리네요. 네, 우선 뭐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금일 뭐 마이크로 그래픽스라는 일부 그 벤처기업 기업에서 특허 소송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구글, 모토롤라. 특히 뭐 삼성전자는 뭐 갤럭시 S4, 3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그러한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기 영업이 그 다음에 4분기 영업이익이 관건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는데 전체 그 시장 흐름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그 억눌렸던 그런 뭐 악재 요인들이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어느 정도 뭐 계속해서 140만원대 전후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배경 요인은 애플의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신제품 출시에 따른 가격 전략에 있어서 일단은 그 삼성과 LG가 그다지 뭐 피해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죠. 그러나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중국의 그 차이나 모바일 업체와 제휴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현재 그 10%대도 못 미치는 그러한 그 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뭐 20% 이상 25%를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보급형 쪽에서 얼마만큼 판매량을 많이 그 판매하느냐 이 부분이 뭐 수익성과 직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뭐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수급을 봐야겠는데 수급도 외국인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철강 섹터인데요. 철강 섹터가 전일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포스코의 경우에는 전일 시간에 그 블록딜 매각이죠. 매각으로 자사주 약 250만 주를 처리를 했는데 가격이 그 32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그 블록들 가격과 전일 그 종가상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괴리감이 현재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현재 할인 가격이 큰 상황은 아니고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그 추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형주이다 보니까 약간의 눌림목 그런 쉬어가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부담이 없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 랠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섹터의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따라잡기는 상당히 그 어정쩡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하반기의 경우에는 뭐 후판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 요인 이 부분을 체크하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집니다. 네, 전반적인 철강주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최근에 정말 들썩이는 테마 단조주 이후도 상당히 전방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니온BM 그리고 현진 소재가 오늘까지 추가 급등 꼭 갭을 동반해서 못 사게 만드는 것도 특징인데 오늘 성광밴드는 이미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까지 살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단조주 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진 소재 용현BM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역시나 2거래일 전일까지 해서 2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까지 6%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조주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느냐? 역시나 그 이면에는 조선업황 회복과 유럽과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실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조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풍력의 매출이 일어나고 여기에 또한 조선 기자재 쪽 그러니까 조선업황이 좋아질수록 이런 단조업체들이 좀 호황기를 맞는다 이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까지 강하게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풍력과 태양광이 왜 좋아 신재생 에너지가 왜 좋아지느냐 풍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역을 꼽는다고 하면 유럽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풍력주가 그동안 왜 안 좋았냐 하면 그동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과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소리만 나왔기 때문에 풍력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몇 년 만에 그러니까 한 2, 3년 만에 유럽과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력과 관련된 이런 현진 소재 용현비행 같은 단조주가 좀 흐름이 좋지 않나 여기에 아무래도 조선업황 까지 플러스 되면서 좀 강하게 상승하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뭐 음봉을 그렸다면 오늘도 뭐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너무 지금 거의 4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기라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오히려 상승률이 좀 둔화된 태양광 쪽에 오히려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만약에 이런 지금 용현BM이나 현진소재 같은 단조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친 후에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가운데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보고 조정 시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략 지금 진입하기에 나아 보이신다는 태양광주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태양광주 중에서 역시나 대장주는 태양광 전체를 이끌어가는 건 OCI라고 판단되고 중소형주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S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봐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태양광 종목 중에 중소형주는 S에너지가 최고로 좋다 항상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태양광 업황이 좋지 않을 때도 S에너지는 꾸준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업황이 좋아지면 다른 업체들보다 S에너지가 조금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셔야 되면서 그나마 실적 밸류가 나오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S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이 조금 상반기에 안 좋았던 이유를 꼽자고 하면 단순 웨이퍼 가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반기 태양광 업황이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반기나 내년에는 이런 단순 웨이퍼 가공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모듈화 작업을 많이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듈 매출은 마진이 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에너지의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그리고 모멘텀을 타고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게 상승할 수 있는 중소형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태양광조까지 살펴봤고요. 아까 약속드렸던 코스닥원의 신규 상장주 바이오 섹터 쪽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상가로 멋지게 출발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57,500원에 상장을 했는데, 아, 공모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200%의 상장을 했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올랐다, 최고가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공모가가 25,000원이면 뭐, 공모가 대비 230%의 상승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하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한 순익 기준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주는 사실상 실적 밸류에이션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꿈의 크기가 얼마인가 이거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아미코젠을 비롯해서 뭐 마크로젠, VGX, 인터 막 네.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종목들이 오늘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코스피에 쏠려있던 시선이 어느 정도는 코스피는 쉬어가고 코스닥에 매기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시기에 아무래도 오늘따라 오르는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각각 하나씩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뭐 임상을 통과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각각 하나씩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상승률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제약 바이오주는 저도 탐방을 갈 때 저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뭐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뭐 의사분을 데려가고 막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탐방을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조차도 이제 회사의 꿈의 크기는 알겠는데 실현 가능한지를 정말 파악하기가 정말 힘든 게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차트가 바닥권이고 그렇지 않다면 섣불리 접근은 좀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코젠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다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가가 2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230%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예전에 신규 상장 종목은 의무 확약 물량, 보유해서 물량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지금 아미코젠 풀릴 수 있는 물량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50만 주에서 60만 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한가 잔량이 60만 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 며칠 동안 더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공모가가 25,000원이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할 시에는 굉장한 하락. 정말 3만원대까지 하락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제약주 코스닥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메디퍼스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특별히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뭐 임상도 승인받았다고. 예, 역시나 메디퍼스트 뭐 치매 관련해서 임상 승인 소식에 오늘도 뭐 8%대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역시나 치매 관련 종목들이 예전에 정말 큰 시세를 줬습니다. 특히 뭐 대성 관련주와 같이 메디포스트가 그 시기에 같이 간 경향이 있었는데 꿈의 크기나 모멘텀을 보면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디포스트가 바닥권에서 단기에 급등한 것은 역시나 이제 바닥을 다졌고 단기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을 뿜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임상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2차입니다. 승인이 이제 3차까지 나고 이제 테스트까지 하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상 승인은 단기 모멘 단기 이슈에 의한 상승이다. 메디포스트가 정말 좋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전혀 전무한 상태로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는 역시나 올랐을 때 수익 구간이라면 차익 매도를 하는 전략이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래소의 특징 중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고요. 두 분의 오늘 짱 필요한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삼위각기 사실 뭐 스타웨이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또 급등합니다. 어떤 중간에 바뀐 얘기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미디어플렉스 어제 영화 관상 개봉했다죠. 대박 조짐 기대감에 오늘 또 추가 상승합니다. 두 종목 살펴주세요. 네, 그 삼위각기의 경우 그 계열사 매각이 이루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한 1,700억 정도 자금이 유입될 텐데 현재 그 삼위각기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쪽이 그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시장에서 소외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좀 그 시간이 필요로 하고 좀
검증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위각기가 일단은 독점 체제를 형성했다 하더라도 시장 파이가 큰 시장은 아닙니다. 성장성도 좀 검증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렇다 보면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는 한데 기술적 분석상도 전고점대 2,500원대에 다다를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재료 노출에 따른 그런 쉬어가는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접근은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미디어 플렉스의 경우 전일 그 관상 개봉 이후 금일 한 4%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개봉한다고 해갖고 이슈도 있고 해갖고 가서 관람을 했었는데 보셨어요? 네, 그 생각보다는 볼만합니다. 근데 이제 관상이라는 주제하고 매칭하고 이렇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추석 연휴도 끼어 있고 개봉 그 일자가 딱 그 연휴 기간과 맞았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수익성 개선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거 관상도 빠른 시간 안에 또 몇백만 명 돌파 이런 기록들 또 어떻게 써내려가는지 추석 전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필요한 전략 살펴드릴 텐데 일단 코스피는 상승 전환하면서 2,045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소 수급 특징 전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전일 거래소 수급 특징주 먼저 외국인의 매매가 주로 이루어졌던 종목들이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자 역시 어제 막판에 또 이렇게 140만 원까지 종가상 보낼 때 외국인들이 큰 공이 좀 있었습니다. 그밖에 포스코를 오늘 자사주 처분 소식 때문에 조금 밀립니다만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또 네이버도 강세인데 네이버를 세 번째로 많이 담았습니다. 그 밖에 기아차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이닉스 매수세도 특징이 되겠고요.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좀 팔았네요. 그리고 금값이 약간 출렁이면서 같이 밀렸던 고려아연도 매도했습니다. 삼성생명 매도, 무엇보다 현대홈쇼핑과 LG 생활건강의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네요. 어제 7천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셨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를 뽑아보니까요. 기관은 역시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만 매수 강도, 그 금액 자체는 외국인 삼성전자 사는 것의 한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요. 대신 산만큼 삼성전자를 또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포스코를 살 때 기관은 현대제철을 위주로 매매하고 있는 것도 약간 차별화된 부분이고 그 밖에 두산중공업, 현대건설도 기관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후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기관 매도가 좀 집중됐던 모습도 특징이 되겠는데요. LG전 자와 함께 동반에 팔았군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의 경우는 선물 옵션 그 동시 만기를 앞두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죠. 특히 IT 자동차를 매수하고 있고요. 변함없이 SK 하이닉스 최근에 9일 동안 1200만 주가량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드디어 삼성전자 보급형 모바일 디램에 채택이 됐다고 하니까요.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꾸준히 봐야겠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블록딜 매각 이유가 재무구조 개선이죠. 신용등급이 A등급에서 B등급기까지 최근에 급속히 하락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그 기관의 매매 특징을 보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의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을 추종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관련 그런 ETF를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속적인 매수 여부는 좀 의문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전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8월 22일 이후 계속해서 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두산중공업 현대건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KB금융 장중에 ELS와 관련된 녹인 구간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금융주 섹터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상방되긴 하고 있는데 순이자 마진이 일단은 바닥을 쳤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세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기관의 경우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쪽 LG 계열 IT 섹터의 경우에는 물량을 줄여가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페이스북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네이버에 대한 팁을 한 말씀 짧게 주신다면요. 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네. 43달러, 45달러 상승할 때 네이버의 경우에도 동반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역시 한 52만 원대
동행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의 흐름은 50만 원대 가격이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50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고요. 추가 수익률 내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실적을 분기별로 체크하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잠시 후에 두 분의 조언은 모아서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정리한 것 보여드릴게요. 네, 전일 코스닥의 외국인이 아주 소폭 정도만 샀었는데요. 역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뭐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다음 뭐 같은 연결고리를 좀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 다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9만 원대 정도 회복하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단조주 가운데 성광밴드 관심 갖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 써내려가고 있죠. 그 밖에 서울반도체 평화전공도 어제 좀 많이 샀더라고요. CJ우쇼핑은 홈쇼핑주 가운데 외국인이 조금 만지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그렇지만 덕산 하이메탈을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그 밖에 특징적인 것은 애플 신제품 발표 이후에 사실상 외국인이 끌어왔던 실리콘웍스를 미련 없이 매도하는 모습도 어제 특징이었습니다. 급락시킨 외국인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네요. 셀트리온 3위로 팔았고요. KG이니시스도 사는 것 같더니 또 재차 팔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하고 있네요. 이어서 기관 매매 상황 보시죠. 자, 외국인은 성광밴드를, 기관은 매수 쪽에 뭐가 보이시죠? 예, 단조주 가운데 태광, 그리고 다섯 번째 동성화인텍, 이 두 종목을 좀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GS 홈쇼핑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메일유업과 AP 시스템 매수하면서 매도한 종목에 보시면 덕산 하이메탈, 예, 역시 양 매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뭐 단조주가 많은 러브콜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전차군단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조선주라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주,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형주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중형주가 갈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중형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가총액 1조에는 못 미치지만 5천억 이상이 되는 이제 성광밴드나 뭐 태광 같은 이런 피팅 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황에 대한 뭐 회복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피팅 업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태광과 성광밴드 둘 다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만약에 소형주까지 파급이 된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역시나 소형주에서는 역시나 밸브 업체인 하이로코리아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잘 모르시는 종목이 있지만 선박 엔진을 하는 인화전공 정도가 조금은 모멘텀을 받으면서 소형주 매기가 왔을 때 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특징 중에서 역시나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평화전공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자동차 섹터 또한 강하기 때문에 평화전공에 대한 외국인 러브콜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역시나 다음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너무 강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에 의해서 외국인이 강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매 특징 중에 역시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태광과 메일유업 정도인데 태광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고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3분기 저점을 찍고 4분기에 아무래도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지금 기관이 강하게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기관이 더 많은 물량을 쏟아붓는다면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은 먼저 오늘 코스닥을 분석해 주셨던 정동 전문가님께 여쭙니다. 이 정도 코스피 한 2000 정도에서 코스닥이 빠르게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간단한 전망과 투자 전략 주시죠. 역시나 빠르게 올라온다 그런 장담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기관의 매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오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추가 하락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제 키맞추기 코스피와 키맞추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가 쉬어가는 장사에서 코스닥이 좀 유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유망 업종은 역시나 전방 업체 전차 군단과 아무래도 조선 업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나 조선 관련된 기자재 업체가 좀 유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대형주 또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형주 만약에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는 장세에 왔습니다. 2차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경기 민감 업종을 굉장히 크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 건설, 기계, 철강까지 모두 2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2차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화학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순환매 장세에 의해서 화학주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같다. 화학주 중에서는 역시나 가장 최선호주는 롯데케미칼과 효성 중에서 이제 저는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학주가 동반적으로 크게 시세가 분출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 롯데케미칼 정도에 좀 관심을 가져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학주가 그 다음 순서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잘 들으셨고요. 이노수 전문가님은요? 네, 그 최근 들어서 뭐 순환 상승이 한 번쯤 다 거쳐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뭐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그 삼성전자가 이제 뒤늦게 200일선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IT 섹터가 성수기 맞이해서 순환 국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스마트폰의 그 성장성 둔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아몰레드 투자 지연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IT 섹터를 선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그 서울 반도체가 뭐 2%대 상승하면서 LED 관련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꾸준한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차 전지도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금호전기, 서울반도체, LED까지 같이 좀 강세를 띠면서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부각받는 트렌드 나오고 있습니다. 임혁수 전문가님, 정동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 텐데요. IM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순쯤 미국이 디폴트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9월에 테이퍼링이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네요. 시장의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시리아 문제가 얼마 전에 일단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이제 양자나 축소 문제가 시장에 되고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그 정부가 폐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또 시장에 다가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작은 거를 양적 완화가 작은 건 아니지만은 정부가 폐쇄하는 것보다는 작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가 올스톱이 되니까. 그렇다면 정부 부채 상한 문제 16조 7천억 달러를 증액해주는 부분이나 아니면 정부 예산안 9월액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FRB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합니다. FRB 유럽 미국 중앙은행만큼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줘야지 중앙은행 축소한 상태에서 다시 그 예산안 문제로 정치권 싸움까지 벌어지게 되면 그동안 공들여서 시장을 살려놨던 분위기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연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약간 규모는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축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위기도 있죠. 어쨌거나 공격적으로 만약에 9월달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들어가게 되면 금값이 온스당 1200불도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네요. 아마도 그 금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값이 현재 그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고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의 기조가 있는데 금값이 1250불까지 급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되면 시장의 불안감이 더 조성되니까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금값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슈퍼사이클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눌린다면 그건 정말 저로의 매수 차인스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금값이 크게 요동을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해보죠. 지금 세계경제포럼 하계 대회 개막 연설자로 나섰던데 리커창 총재가 올해 중국 7.5% 성장 문제없다라고도 얘기를 한 가운데 중국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표를 통해서 보여줬었죠. 그 사실 뒷면에는 미니 부양책의 효과가 참 컸었을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이게 미니 부양책이 말이 그렇지 부양 규모가 상당하다 하셨잖아요. 예, 부양 규모가 지난번 2008년도에 4조 위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통화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건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을 통화정책보다 적게 할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사회 간접자본 쪽에 그 정부에서 계속해서 마크로 영향력 자금을 투입하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1조 위안이 넘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대도시까지 하는 부분까지 계산한다고 보면 지금 그 중국에서는 엄청난 경기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걸 표시를 안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결국 중국이 바닥을 치고 정말 날개짓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미니 부양책으로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받지 말고 정말 큰 경기 부양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을 대응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시장 필요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전에 이미 2000을 보게 되었는데요. 향후에 이제 또 2050을 뚫을 수 있을까, 여기가 한번 걸리는 자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또 2200 간다는 분석이 뒤늦게 막 나오더라고요. 외국인들 역시 계속 사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패턴을 보면, 참 특이한 케이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선례를 보면, 한 5조에서 6조가 시장에 진입할 때 2, 3개월 정도를 텀을 두고 어쩔 땐 사지도 않고 어쩔 때는 또 많이 사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장을 조율하면서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하루에 한 6천억, 7천억은 아주 기본으로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와 선물까지 계산하면 1조를 넘기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갈 거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무작위로 지금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또 지금 주식 사는 모습을 보면 시장 전체를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는 향후 상승장을 예견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외국인들의 진입은 상당 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예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약 한 10조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 또 우리나라가 정말 그 외국인들의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수가 MSCI 신흥국 지수 대비로 5.9%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죠. 또 선진국 대비는 32%가 저평가됐다면 그들이 지금 5, 6%를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를 생각했을 경우에 향후 외국인은 상당 기간 시장에 진입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말 쉼없이 이례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 흔들린다면 한 2050포인트 정도에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렇게 4올리고 2050 정도 가서 눌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들이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떠난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게끔 기회를 주겠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본다면 그게 호락호락한 조정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폭풍 매수 중인데 아마 향후에 더 큰 강세장이 설 것이다 이렇게 역시 내다보셨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출발진 시간의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